안녕하세요. 블렌더를 이용한 컵 모델링 및 오브젝트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조동인입니다. 먼저 저희가 학습해야 할 내용은 GLTF는 무엇인지, 블렌더를 이용한 컵 모델링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브젝트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TF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링크에 있고요. 블렌더를 활용한 컵 모델링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밑에 걸어둔 유튜브 링크에서 그 방법을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블렌더 설치가 필수적이고요. 블렌더의 간단한 조작법을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블렌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중 3D 그래픽스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팅, VFX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블렌더에서는 비디오 영상 편집 기능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GLTF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3D 파일이 형식이 확립되지 않고 많은 포맷이 혼용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개발자들은 어떤 포맷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도 문제였고, 결정 후에도 지원하는 툴, 라이브러리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포맷을 하나로 정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3D 그래픽스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매우 다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물체들을 정의하는 3차원 기하학 데이터부터 물체 텍스처 등 많은 자료들이 필요했습니다. GLT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0월 19일 그래픽스 분야의 대표적인 크로노스 그룹이 발표한 표준 명세입니다. 3D 그래픽스 자료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에 용이하게 만들어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블렌더에서 저희가 작업하게 될컵 모델링은 오브젝트 파일로 생성이 되는데, 또 다른 3D 파일 형식으로는 GLB의 이진 정송 파일 형식이 있고, 또 STL 파일 등 많은 파일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GLTF의 등장은 더욱더 그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블렌더로 넘어가서 컵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를 실행해 주시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다른 건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서 일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성된 것이 카메라, 라이트, 큐브 이렇게 하나 보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랑 라이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먼저 삭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통해서 먼저 이동하는 법 간단하게 보시면 X축, Z축, Y축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평면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은 마찬가지로 해당 축으로 이렇게 돌려주실 수가 있고요. 각도를 숫자로 입력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스케일을 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Y축으로 늘려주시면 해당 방향으로 양쪽 다 늘어나고요. 뭐 Z축, S축, 아니면 평면 따라서 이렇게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큐브는 삭제를 하고요.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Z를 눌러주시면 Z가 저희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아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이것은 탑에서 바라보는 뷰가 될 거고요. 이렇게 X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Z축, Y축 이렇게 되고요. Y 눌러주시면 여기가 Z축, X축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넘버패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뭐 7번을 누르면 아까 보셨던 Z축, 3번 누르면 X축,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주시면 Y축으로도 이렇게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컵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원기둥 모양의 실린더를 생성할 건데요. Shift A 눌러주시고요. 메쉬에서 실린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버텍스가 32로 돼 있을 수도 있는데, 64로 설정을 해서 버텍스 정점수로 늘려주면 이제 보다 촘촘한 간격으로 인해서 좀더 둥글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화면을 조금 당겨줍니다.
화면을 당기는 것은 Shift 하고 마우스 가운데 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Shift A를 선택하고 이번엔 커브에서 원형 선택해주시면 원형이 지금 생긴 건데요. 지금 옆으로 누워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동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원형이 생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원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손잡이가 생겨야 하기 때문에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각도가 정확하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90도를 저는 입력을 해서 돌렸고요. 다시 Y축 방향으로 돌아와서 방금 생성한 원형을 Shift D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옆으로 움직여주시면 한 개가 더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된 원형을 이제 스케일을 조금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정도로 좀 작게 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만들었던 큰 원형 눌러주시고요. 여기 초록 색깔 보시면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눌러주시고 지오메트리 그리고 밑에 베벨 부분에서 오브젝트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에서 이 주사기 표시 눌러주시고 방금 스케일 줄였던 복사본 원형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도넛 같은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이제 손잡이로 사용할 건데요. 여기 작은 원의 스케일을 조정하면 손잡이의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손잡이 모양으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손잡이를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컵 쪽으로 좀 붙여주시고, 지금 보면은 손잡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금 따로 또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 정도 스케일이면 손잡이 모양이 만족스러워서 요 정도로 하고, 조금 이렇게 X축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 손잡이가 지금 이원 때문에 스케일 원형인 스케일이 조절하면 이렇게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잡이 눌러주시고요. 오브젝트, 컨버트, 메쉬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작은 원형을 스케일을 아무리 조절해도 이 원형에 의해서 변형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원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원형을 삭제하시고 나면 아직 이 손잡이 부분이 실린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실린더에서 모디파이어를 추가 눌러주시고요. 불리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옆에 있는 주사기 눌러주시고요. 이걸로 실린더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절반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Ctrl A를 눌러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됐고요. 다음으로 해야 할 작업은 머그컵 내부를 뚫어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린더를 먼저 클릭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오브젝트 모드 눌러주시면 다른 모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편집하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버텍스를 조절하는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 거고요. 저희는 버텍스와 엣지가 아닌 페이스, 이 면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면이 지금 원기둥 전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데 한번 눌러주시고, 삭제해야 할 면, 여기만 드래그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X를 눌러주시고요.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인데, 페이스 눌러주시면, 페이스만 깔끔하게 삭제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내부에 공간이 잘 생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안에 머그컵 내부 공간이 두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또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솔리디파이 눌러주시면 지금 살짝 두께가 생겼는데 너무 얇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그컵 두께는 저는 0.06mm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쪽 모양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근데 지금 이 테두리 부분이 너무 날서 있기 때문에 좀 깎아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모디파이어를 추가한 것을 저장을 해두고요. 새로 모디파이어를 다시 추가를 해서 베벨을 선택해줍니다. 그럼 지금 테두리가 살짝 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분을 1이 아니라 2로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손잡이랑 컵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합치기 눌러주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대로는 컵이 조금 색이 없어서 심심하기 때문에 색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Material Properties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추가를 해주시고, 여기는 바깥쪽 해서 Outside 하겠습니다. 네, Outside 색깔은 Base Color 눌러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보아 주시면 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색깔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뷰포트 쉐이딩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눌러주시면 지금 저희가 선택한 색깔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좀 초록색 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초록색 빛이 나는 컵이 완성되었고요. 컵 내부의 색깔도 좀 바꿔주기 위해서 다시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새로운 거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이름은 안쪽이니까 인사이드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컬러를 지정하기 전에 여기 안쪽 면을 할당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에디트 모드이고요. C를 누르면 이 커브가 나오고요. 이 커브의 사이즈는 마우스 휠을 움직이는 것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컵 내부만 선택되도록 휠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내부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해 주시고, 이대로 이제 인사이드에 할당 해 주시면 인사이드가 이 부분의 색깔을 담당하게 되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현재 인사이드 색깔이 하얀색이라서 컵 내부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얀색 말고 좀 다른 색깔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약간 노란빛으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알록달록한 컵 하나를 모델링을 간단하게 완성하였고요. 이제 이렇게 완성된 모델링 파일을 오브젝트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좌측 상단에 파일 눌러주시고요.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여기 다양한 형식들이 있는데요. 뭐 STL도 있고, GLTF 2.0, GLB 이진 파일로 정송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는 웨이브 프론트에 오브젝트 파일로 저장해서 내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경로는 각자 원하는 경로 편하신 곳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저는 컵 오비제 파일로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축적은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깨지지 않고 잘 호환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브젝트를 내보내기 하시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왔고요. 아까 저장했던 컵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한번 끌어서 옮겨보겠습니다. 네, 오브젝트 파일을 끌어서 여기도 놔주시면 블렌더에서 만들었던 오브젝트 파일 그대로 전송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운데 부분을 드래그해서 아까 블렌더에서 로테이트 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컵을 뭐 설정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두고 또 다른 텍스트들 사용하셔서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은 간단하게 컵을 모델링 해봤지만 더 디테일한 파일들이 필요하시면 블렌더에서 모델링 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오브젝트 파일 저장하셔서 여기다가 끌어오시면 그 파일들을 이제 발표하시는 데나 뭐 파워포인트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